이 RNN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굉장히 긴롱 시퀀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RNN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원핫이라는 이 데이터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는 문자열 그리고 문자 각각 문자에 대한 인덱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번호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 매뉴얼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자열이 뭐 길어진다거나 뭐 책을 한건다 이렇게 입력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한번 해보자. 이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샘플,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샘플이라고 좀더 멋있게 주고 이런 문자열을 스트링을 하나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뽑아내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에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전에 마찬가지로 인덱스 투 캐릭터. 우리가 각각의 캐릭터 중에 유니크한 걸 뽑아내고 거기에다 인덱스를 준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걸 가장 간단하게 set이라는 명령에 샘플을 주면 여기에 있는 유니크한 문자열이 돌아오죠. 그걸 이제 리스트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한줄 문장으로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 할 필요 없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인덱스 투 캐릭터니까 우리가 또 반대로 캐릭터를 주면 이걸 인덱스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이제 IDX 투 캐릭터를 이렇게 돌려서 각각을 숫자와 그리고 해당되는 캐릭터를 만들어 온 다음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셋을 만들어 특신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자동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 데이터의 인덱스는 뭘까요? 이 샘플 데이터를 각각에 해당되는 숫자 뭐 이게 뭐 0인지 1인지 모르겠지만 0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로 만들고 싶죠. 그걸 우리가 샘플 데이터의 인덱스라고 합시다. 그걸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샘플에 있는 거를 한 자씩 캐릭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어 놨던 캐릭터 인덱스에서 숫자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숫자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X 데이터, Y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전에 의해서 이 if you want you 이런 데이터면 이제 X 데이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X 데이터가 되겠고 그리고 Y 데이터는 그 다음 한 줄씩 한 글자씩 밀린 게 이게 Y 데이터죠. 그래서 이 i일 때 if f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샘플 인덱스에서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 한 개까지 요게 바로 그 인덱스의 슬라이싱의 마이너스 1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요 표현은 바로 우리 슬라이싱 할때 1, everything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x 데이터, y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뭐 그대로 우리가 플래시 홀더로 두면 되고요. 시퀀스 랭스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이전 우리가 RNN에 보면 원핫으로 줬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원핫으로 어떻게 일일이 변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할 필요 없이 텐스플로우에 원핫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X 값을 넘겨줄 거고요. 이 함수를 줄 때는 몇 개가 우리가 이몇 개일 것인가? 이 전체 원하수로는 몇 개의 원하수로 만들어줄까? 하는 이 number of classes. 여기서 number of classes는 이거의 예를 들어 이 indexed to 캐릭터의 크기와 똑같겠죠. 뭐 유일한 문자열이 100개면 이게 100이 될 거고 5면 뭐 5가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원하수로 만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디멘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하수로 만들 때그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우리가 자동으로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만 바꾸게 되면 나머지는 쫙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볼까요? 우리 딕셔너리 사이즈 뭘까요? 그것은 이것의 길이. 이게 딕셔너리 사이즈가 되겠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입력의 데이터, 또 어떻게 보면 출력의 클래스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히든 사이즈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것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다 같은 값입니다.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하나로 할 거고요. 시퀀스 랭스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자가 있으면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시퀀스 랭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의 빼기 1인 거. 왜냐하면 x에다가 요까지고 y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요게 하나가 시퀀스죠. 그래서 요 시퀀스는 len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자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쭉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행시키는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XY 데이터 우리 플레이스홀더로 했고 원핫을 여기서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셀을 만듭니다. 셀을 만들 때는 여기에 히든 사이즈 준다 그랬죠? 이 히든 사이즈는 우리가 이전에 이 딕셔너리 사이즈와 같죠? 원핫 셀 사이즈와 같고, 그리고 이니셜 사이즈 데이터 만들고, 그리고 이 텐스플로우로 다이나믹 RNN을 구동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었던 셀을 넘겨주고요. 또 우리가 만들어낸 X1 핫을 넘겨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웨이트는 모두 1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 로스를 정의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온 거, 우리 로지스를 그대로 쓰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해보죠. 자, 아웃풋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원했던 타겟, 그리고 웨이트는 다 1로 만들어져 있죠. 다 1입니다. 1로 만들어져 있는 거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변경한 로스, 그걸 우리가 여기도 아담을 쓰도록 하죠. 아담을 써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써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켜라 라고 하면 촥 미니마이저가 되고요. 우리가 나온 그 출력에 대해서 이제 프리딕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X 데이터, Y 데이터를 피드를 넘겨주면서 이 트레인을 실행시키고 그때마다 로스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또 프리딕션 한번 해서 그걸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값 출력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돌려보시면 요게 조금 이제 문자열이 길어져서 그런지 한뭐 1000번 이렇게 하면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한 3000번 또는 뭐 몇천 번 돌려보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로스가 떨어지죠. 로스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운이 좋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잘 맞춘 거죠. if you want you라고 잘 맞춘 문자를 볼 겁니다. 처음에는 뭐 아무 막 캐릭터나 나오고요. 그래서 학습이 조금 이루어지기는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전 것과 똑같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을 자동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열이라도 우리가 입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그럼 한번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좀 굉장히 긴 문자열을 우리가 이 RNN에게 한번 학습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센텐스인데요. 만약에 if you want to build a ship,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굴리고 막할게 아니라 이 바다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주게 하라. 뭐 그런 아주 좋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자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RNN에 학습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좀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걸 뭐한 번에 다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좀 잘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배치,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낼 겁니다. 그래서 if you want까지 주면 그 다음 문자열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동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전과 똑같습니다. 전체 이제 뭐 캐릭터 셋 같은 거는 똑같이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정한 시퀀스 크기를 줍니다. 시퀀스 크기를 주고 이 루프를 돌면서 이거를 이제 자르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다 크니까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가지고 여기서 X 데이터, Y 데이터를 뽑아내고 또 요만큼을 잘라서 X 데이터, Y 데이터 뽑아내고 요만큼을 요렇게 이제 윈도우를 옮겨가면서 요 윈도우를 쭉 옮겨가면서 그 정해진 시퀀스만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랭스를 그냥 정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7, 8 이렇게 정해주고 그 시퀀스만큼 이거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자, X 스트링, Y 스트링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 센터는 뭐 슬라이싱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뽑아내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뽑아낸 것을 이 XY라는 인덱스 값으로 만들죠.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레이에 축축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보면 파이썬 코드라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뜯어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코드에 우리 데이터를 어레이에 쌓는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한 169개 어레이가 생기겠네요.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앞에 X가 Y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RNN의 파라메타들은 역시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낼수 있겠죠. 데이터 디멘션은 우리 캐릭터 셋
시 되겠고, hidden size 마찬가지고, number of classes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뭐, sequence length는 우리가 임의로 10개로 정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20개, 50개, 뭐 정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하나, 한 줄밖에 없었으니까, 배치가 항상 1이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뭐 중간에 잘라도 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전부 다 넣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전체 길이 169가 되겠죠, 여기는. 그렇게 배치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자, 이거가 정해졌다면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X, Y. 이제 똑같이 시퀀스 랭스만큼 우리가 주고, 요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치 사이즈. 뭐 아무거나 배치 사이즈 하고, 그다음에 원 핫 만들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되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 거 여러분들 이제 X사이즈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해보시면, 요게 잘안 됩니다. 길어져서 그런데 잘안 되는데요. 요거를 왜잘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X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로짓 기억나시죠? 요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RNN이 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